이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R&B 그룹이죠. 바로 Fly to the Sky가요. 이 각자 개인 활동에 주력하던 두 분께서 데뷔 10년 만에 아주 황홀한 팬미팅을 가졌다고 합니다. 유쾌하고 상쾌하고 훈훈했던 팬미팅 현장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사랑해요. 아니 모자라. You are my angel. 매일 오빠 사랑하는데 한 번만 내 마음을 들어줘. Fly to the Sky의 데뷔 10주년 팬미팅이 있었는데요. 두 로맨틱 가이 덕분에 팬들은 하늘을 나는 듯 달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현장 지금 함께하세요. Fly to the Sky의 팬미팅이 열리는 곳. 일찍부터 수많은 팬이 몰려들었는데요. 일본 팬들을 유난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ly to the Sky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사실 중간에 해체했으면 이런 자리가 없었을 텐데 참 예. 오랜 시간 동안 팬들도 이렇게 잘 계셔주시고 저희를 믿어주시고 저희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자리가 생기지 않았나. 뭐 동방신기 빅뱅 다 이럴 날이 와요. 왜 그래? 1999년 데이 바이 데이를 통해 데뷔한 플라이 투 더 스카이. 그 후 약속, 미싱 유, 중력 등 발매하는 앨범마다 많은 히트곡을 남겼죠. 국내외 할 것 없이 수많은 팬을 거느린 어엿한 10년차 중견 가수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여전히 우리나라 R&B계의 정상을 지키고 있는데요. 브라이언의 애절한 보이스, 감성을 자극하는 서정적인 멜로디가 변함없는 인기의 비결이겠죠. 드디어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팬미팅이 시작됐는데요. 관객석을 가득 메운 팬들 열렬히 환호를 보냅니다. 제가 한번 박수 한번 환장해 보겠습니다. 팬들은 더욱더 큰 함성으로 그들을 맞이하는데요. 드디어 등장한 플라이 투 더 스카이. 그런데 브라이언은 함성 소리가 영 마음에 안 드는 듯 다시 소개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플라이 투 더 스카이입니다. 소개 시작한 지 30분째 이제야 만족하는 듯 웃음꽃이 활짝 핀 플라이 투 더 스카이. 파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좀 헷갈려요, 네. 지금 계속. 아~ 생일 파티 겸 뭐 팬미팅인데. 많은 분들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오늘 진짜 제 생일날이거든요. 1월 11일이니까 제 생일이니까 오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계속 일본에서도 그렇고 우리 팬미팅 많이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팬들이 많이 섭섭해하셨는데 드디어 생일 파티 겸 팬미팅을 이렇게 갖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미국에 사는 거 아니야? 미국 갔다 와서 옷 같은 거랑 그런 거 항상 신경했어요. 털로 된 헌드부티가 있었는데 잡고 입고 개성화되니까 일본 사람이 잡고 나왔다니까 일본 그게 근데 오리턴 파크보다 더 뜨셔요. 뜨시나요? 오리털 점퍼보다 더 따뜻한 플라이 투 더 스카이가 팬들에게 선사하는 즉석 라이브 무대. 노래 흠뻑 취한 것 같죠? 여러분들도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감미롭고 포근한 멜로디에 잠시 취해볼까요? 어머, 브라이언 씨 가사를 잊어버리셨나 봐요. 더욱 큰 박수로 격려하는 팬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런 팬들의 가수를 생각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겠죠. 데뷔 10년이란 세월을 함께 보내온 팬들. 수많은 팬을 가진 플라이 투 더 스카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 팬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항상 집 앞에까지 오시는 팬분들이 제일 많이 보게 되니까 그분들이 제일 많이 기억나죠. 여자 팬들을 위한 즉석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당첨자분 설레는 걸음을 재촉하는데요. 지켜보는 팬들은 아쉬움을 함성으로 질러봅니다. 팬서비스를 위한 환희와 브라이언의 달콤 살벌한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안아준다는 환희 씨에게 너무 좋아 그만 주저앉고 마는 일본 팬. 저도 환희 씨 품에 한번 안겨보고 싶어요. 정말 부러울 따름입니다. 환희 씨의 포옹에 너무 감격한 나머지 90도 허리 숙여 배꼽 인사를 하는데요. 환희 씨도 공손하게 답례합니다. 이번에 브라이언 씨의 로맨틱하지만 조금은 느끼한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마치 로미오가 된 듯한 브라이언. 한 명의 팬을 위한 세레나데를 불러보는데요. 흠뻑 취할 때쯤 살짝 손길에 스쳐주는 작업남의 센스까지 발휘합니다. 이에 질세라 환희 씨의 막강 팬 서비스가 이어지는데요. 귀에 바람 한번 불었을 뿐이고 팬들은 모두 자지러지고 마는데요. 이들의 개구진 장난으로 관객석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후원은 이때 제대로 독하게 소원을 준비한 막강 팬이 등장했는데요. 준비하신 게 있나요? 인정하는 거는 제 섹시 댄스는 특별하긴 특별해요. 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준비 안 했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것이 없다던 브라이언. 노래가 흘러나오자 본능적으로 발산되는 그의 주체할 수 없는 끼.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오빠들과 음악에 몸을 맡긴 채 함께 느끼는 여성 팬. 두 남자의 섹시 댄스에 팬들은 마냥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팬들이 원하는 노래를 불러주기 위해 직접 신청곡을 받는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끄쳐오르는 개그 본능을 참지 못한 브라이언 씨. 개그에도 소질이 있어 보이죠? 2월 중순이나 말쯤 저희 앨범, 새 앨범 나오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빠들 열심히 하시고요. 공연 잘하시고요. 앞으로 계속 같이 연극해주세요. 네네, 사랑해요. 플라이 투 더 스카이와 팬. 서로의 사랑으로 훈훈한 팬미팅이 있었는데요.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늘 팬들 곁에 있어주길 바랄게요.